행정병 출신의 IT 유튜버가 표 작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컨트롤 N T를 눌러서 표를 만들고요. F5키를 두 번 누른 다음에 라인으로 누른 다음에 Alt Y를 눌러서 아래쪽에 선택을 해서 정말 정말 잘 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 탭에서 문서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태블릿은 갤럭시 탭 말고도 아이패드 사용하신 분도 많으니까 아이패드로 문서 작업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문서 작업은요, 애플의 키노트나 페이지스, 넘버스 이렇게 애플에서 만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나 PDF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컴 오피스의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요 네 가지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컴 오피스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윈도우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에 사용되는 한글,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이패드에서 얼마나 그거랑 비슷하게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제가 분석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작업 방법은 총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기본적으로 무료 앱이고요. HWP,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거기에 어도비 PDF까지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앱이에요. 그 대신에 이렇게 띄우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광고가 뜨기도 하고, 이 광고를 이렇게 꺼도 광고를 또 한동안 안 보려고 그러면 동영상을 또 끝까지 봐야 60분 동안 광고가 잠깐 제거되고 계속 광고가 나오긴 합니다. 뭐 아까 광고 뜨는 거야. 스마트 버전으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 버전으로 매달 또는 매년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한번 결제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25,000원짜리 결제하시면 되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추가 기능들 말고 순수히 이 기기에서 광고만 제거하고 싶으시면 5,900원으로 일회성 결제를 하면 이 기기에 한해서 광고를 계속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추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있는 iCloud 뿐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원드라이브, 그리고 별도의 NAS를 사용하고 있거나 FTP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추가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아, 폴라리스 오피스 하나면 다른 문서 편집 앱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지원하는 문서 편집 작업은 윈도우의 한컴 오피스나 MS 오피스에 비하면은 정말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많이 다르고 호환성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아요. 일단 한글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한글을 누르면 기본적인 글자 타이핑하는 것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맨드 A를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하고 커맨드 B, 커맨드 U, 커맨드 I 이런 단축키 다 먹히고요. 그리고 커맨드 C, 커맨드 V 이런 복사 붙여넣기도 다 먹힙니다. 근데 여기서 단축키를 조금 더 많이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글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정렬이라든지 이런 단축키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조합키를 이용해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 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가 표와 관련된 단축키인데 뭐 컨트롤 NT, 커맨드 NT 이런 단축키 안 먹히고 표를 직접 삽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삽입된 표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면 원래라면 F5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됐지만 이건 F5키가 따로 먹히지도 않고요. 이걸 누른 다음에 열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 내부에서 글자를 쓰고 탭키 누르면 다행히 옆으로 잘 넘어가요. 이걸 눌러서 셀을 선택하고 이런 아이콘이 뜨면 이때부터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간격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위쪽에 메뉴를 보면 우리가 아는 윈도우에 그런 풍부한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메뉴가 되게 좀 부실하죠. 뭐 다단 메뉴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뭐 한글에선 그런 대단한 기능 안 쓰고 대부분 타이핑하는 거 정도고 표 수정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켜보면, 자 깔끔해 보이는 양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위쪽에 메뉴가 좀 많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 전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따로 없고요.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형을 삽입을 한번 해봐도 컨트롤 키나 뭐 커맨드 키나 이런 거 눌러가지고 옆으로 끌면 복사가 돼야 되는데 복사도 안 되고 뭐 커맨드 C, 커맨드 V 이렇게 누르면 복사는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도형이 있을 때 드래그를 통해서 한 번에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하는 것도 안 됩니다.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하려면 여기 다중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마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도 여기에 없고요. 도형을 좀 수정하려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팝업 메뉴가 안 뜨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윈도우 MS 오피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여기에선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기능도 부족하고 인터페이스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불러왔을 때 어느 정도 호환은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윈도우에서 또 깨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정말 단순한 문서 편집이나 뷰어 정도로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하고 인터페이스가 비슷한 그런 방식은 없을까요? 있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MS 오피스입니다. MS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만든 앱이다 보니까 윈도우용 MS 오피스하고 아이패드용 MS 오피스랑 호환성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글 HWP 문서는 읽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MS 오피스라고 쳐보면요, 예전에는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앱이 새로 나왔어요. MS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무료인데요, 편집까지 하려면 10.1인치 이하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10.1인치가 넘어가게 되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해야 돼요. PC에서 오피스 365를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료로 쓰고 싶으시면 뭐 교육용 버전이라고 학생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메일을 받으시면 되긴 됩니다. 새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양식들이 있죠. 자, 이렇게 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서 볼 때부터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확실히 조금 더 메뉴가 많죠.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없었던 애니메이션 메뉴도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인터페이스가 비슷한지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형을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는 옵션 키를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시프트 키랑 같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면서 복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안 됐는데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러 도형이나 개체를 같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체도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다중 선택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윈도우에 사용하는 MS 오피스랑 여기 있는 MS 오피스랑 환경이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삽입에 가보면 차트를 만들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은 없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는 뜨지만 윈도우에서 뜨는 메뉴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여기 있는 도형들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그리고 채우기 색상에서도 투명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애니메이션도 단순히 추가 삭제 이런 건 잘 되는데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조정한다든지 앞에 애니메이션과 같이 작동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또한 PC 버전과 비교하게 되면 많이 기능이 부족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MS 오피스가 아까 윈도우에 있는 거랑 호환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윈도우에서 차트를 만든 문서는 여기서 잘 읽어질까요? 지금 보시면 잘 읽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에 없던 차트 메뉴도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도 바꿀 수 있고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고 차트의 요소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다면 차트의 데이터로 수정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MS 오피스는 PC에서 만든 문서를 읽어서 편집하는 정도로는 잘 쓸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백지 상태에서부터 문서를 만드는 게 매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과제용으로 아이패드로 문서 작업을 한다? 방금 보여드린 폴라리스 오피스나 MS 오피스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S 오피스에서는 한글도 지원 안 하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갤럭시 탭 영상에서는요, 태블릿용 한컴 오피스를 설치하게 되면 태블릿에서 한글,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을 PC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패드에서도 그럴까요? 그럼 세 번째인 한컴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이패드에서는 단순히 뷰어 용도로는 무료지만 편집을 하려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저처럼 PC에서 유료로 이미 결제를 한 사람은요, 여기 있는 한컴 오피스, 한컴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걸로 설치를 한 다음에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결제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한컴 오피스 모바일 25,000원짜리 이걸로 결제를 하셔서 문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근데 평점을 보시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점에 가깝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4점이 넘었는데 한컴 오피스는 평점이 엉망입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자주 튕기고 저장이 안 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위에 메뉴 보시면 아시겠지만 MS 오피스보단 낫긴 한데 그래도 PC 버전과 비교했을 때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단축키가 정말 기본적인 단축키만 사용이 가능하고 한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단축키가 사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A, 커맨드 B, U, I 뭐 이런 건 다 되는데 뭐 글자 가운데 정렬이라든지 또는
컨트롤 NT 이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안 되고요. 뭐 표야 뭐 수동으로 추가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수동으로 추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에 F5키를 눌러가지고 셀 선택할 수 있는 그 단축키가 안 되고요. 그러면 셀 크기는 어떻게 조절하면 되냐? 일단 마우스로 안 되고요. 표 밖을 벗어난 다음에 표를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셀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뭐 편집을 누르면은 셀 추가 지우기, 셀 편집 뭐 이런 건 있는데 셀 크기를 조정하는 게 안 돼요. 여기에서 뭐 커맨드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눌러가지고 방향키를 움직여봐도 크기가 안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 하는 게 아니라 터치를 이용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표를 선택하고 나서 셀을 선택하게 되면 셀 칸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조절하고 싶은 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긴 해요. 단축키 쓰다가 이거 쓰니까 진짜 불편하네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한글 사용하신 분들이 이거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할 때도 드래그를 통해서 텍스트 선택도 안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도 안 뜹니다. 와, 기능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싶을 정도로 기능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한 컴온피스는 한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한 쇼, 한 셀, 한 워드 이렇게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이랑 호환되는 것들을 한번 띄워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MS 오피스보다도 나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점이 그렇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한컴온피스의 한글하고 MS 오피스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PC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방법은 PC에 사용하는 환경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바로 네 번째는 웹버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1, 2, 3번 기능은요,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웹버전은 그냥 사파리나 크롬이나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설치용 버전들은 대부분 유료이거나 무료라도 광고가 있거나 기능이 제한된 거였다면 웹버전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다만 웹버전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폰트의 호환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컴온피스 기준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검색 엔진에서 한글과 컴퓨터라고 치면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한컴온피스 웹을 누른 다음에 체험하기,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전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컴 스페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북마크로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으면요, 다음부터 문서 작업할 때 이 북마크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원하는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문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불러오는 과정들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어쨌든 되긴 돼요. 새로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렇게 한글 메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도 거의 다 먹혀요. 컨트롤 엔티를 이용한 표 삽입 되고요. F5키는 여기 K380에서 바로 누를 수는 없고 펑션키랑 같이 눌러야 되는데 F5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표 크기 조절 되고요. 그리고 F5키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여러 개의 표를 선택한 다음에 L을 눌러가지고 테두리를 바꿀 수도 있고 다만 여기에 팝업 메뉴에서 여기 종류나 굵기 이런 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단축키는 안 먹히네요. 그리고 여기서 S를 눌러서 줄칸 나누기라든지 여기에서 C를 눌러가지고 색깔 채우기 이런 단축키도 다 먹힙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작업하다 보면 계속 뭐가 깜빡깜빡하고 좀 뭔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글자를 타이핑 해보면 애국가를 제가 쳐볼게요. 글자가 제대로 안 쳐집니다. 그래서 기능은 PC버전과 비슷하게 많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또 한컴오피스 웹용 버전은 추천 못 드리겠어요.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MS 오피스 웹이라고 치면 웹용 오피스가 나오고 로그인하시면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메뉴를 보시면 PC에서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확실히 메뉴가 좀 더 많아요. 근데 그래도 슬라이더 마스터 없고 차트 없고 이렇게 해서 뭐 이 또한 반쪽짜리 느낌이 나서 이 방법도 추천 못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 1, 2, 3, 4번을 추천드리긴 했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5번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PC만큼의 인터페이스와 PC만큼의 기능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뭔지 짐작되시죠? 방법은 역시 원격 지원입니다. 아, 원격 지원 그거 불편하지 않아? 기능도 많이 안 되고 단축키도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정말 잘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번에도 점프 데스크탑으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 점프 데스크탑은 일단 유료 앱이긴 한데 안 되면 팀뷰어나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이 원격 지원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격 지원으로 멀리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부팅을 하고 거기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은 많이 올렸으니까 이번엔 따로 안 올릴게요. 자, 일단 윈도우에 접속을 했고요. 한컴오피스에서 한글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한글이 열렸죠. 여기서 단축키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잘할 수 있나 볼게요. 글자를 입력하는 건 당연히 잘 되고요. 일단 전체 선택은 커맨드 A를 눌러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단축키들은 지금부터 윈도우랑 똑같이 여기 있는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B, 컨트롤 I, 컨트롤 U 이런 거 다 되고 중앙 경렬도 되고 글자 크기 확대도 이렇게 확대축소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서 표작업을 얼마나 단축키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행정명 출신의 IT 유튜브가 표작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컨트롤 엔티를 눌러서 표를 만들고요. F5키를 두 번 누른 다음에 라인으로 누른 다음에 Alt-Y를 눌러서 아래쪽에 선택을 해서 아래로 이렇게 두 줄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C를 눌러서 색상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또 F5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C를 눌러서 색상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연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작업들이 마우스 없이 진짜 윈도우에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다 가능합니다. 글자 색깔 바꾸는 것도요.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이걸 바꿀게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MR을 누르면 빨간색이 되고요. Ctrl MG를 누르면 초록색이 되고요. Ctrl MB를 누르면 파란색이 됩니다. 당연히 뭐 윈도우에 사용하는 폰트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한글이 이 정도인데 파워포인트, 엑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키를 누르면 윈도우 키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일단 원격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컴퓨터가 집이든 어디에든 있어야 된다는 점하고 꺼져 있는 컴퓨터를 원격 부팅으로 켜고 원격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데는 조금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한 번만 구축해 놓으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웹용 오피스, 그리고 원격 지원을 통한 오피스였는데요. 자,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원격 지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MS 오피스만으로 충분하다면은 그냥 MS 오피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컴 오피스는 추천 잘 못 드리겠고 웹용 오피스도 좀 안정성에 있어서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추천 잘 못 드리겠어요. 이 아이패드로 원격 지원하는 방법이 좀 어렵거나 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윈도우처럼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윈도우 노트북을 구입하시거나요. 아니면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보다는 문서 작업이 훨씬 나은데 자 지난번에 올렸던 그 갤럭시 탭 영상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안 쉬운지 이런 걸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 되셨나요? 이번 영상과 갤럭시 탭 영상을 통해 가지고 태블릿에서 문서 작업하는 거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